야, 이거는 잠깐 국물 색깔부터 이거는 한 잔 안 하고는 안 되겠다. 이거. 아우. 한탕 먹고 한탕 하자 아닙니까, 그죠? 이거 요거도 먹으려나? 이거 고향 사람들한테. 아, 반갑습니다. 강병원의 식식사전 인문학으로 풀어보는 음식 이야기. 오늘은 보양식의 두 번째 미꾸라지 추어탕에 대한 이야기인데, 그 전에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, 좋아요, 알림 설정, 구독 설정 정말 저를 춤추게 합니다. 부탁드릴게요. 자, 추어탕. 정말 할 말 많은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어탕을 언제부터 먹었을까요? 하, 추어탕 생각해도 그 구수한 그 향과 맛 참 그 기대 안 됩니까?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면 제가 뭐 역사학자는 아닙니다만 고문은 고려도경이라는 고문원을 보면 추어탕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전부터 먹었을까요? 제 상식에는 이래요. 우리 조상님이죠. 우리 할아버님. 할아버님의 그 아버님 되겠네요. 환웅이니까.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풍백, 운사, 우사, 그러니까 비, 바람, 구름을 관장하는 신을 함께 데리고 내려왔답니다.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. 우리나라가 전형적인 농경민족이라는 걸 이야기해주는 대목 아닐까요? 그런 우리 민족이, 우리 조상님들이 쉽게 우마를 쉽게 말해가지고 뭐 때려잡아 먹는다.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거예요. 그죠? 하물며 조선시대 때 이런 조선왕조 실록이나 보면 집에서 기르는 우마를 국가에서 관장을 했는데 이걸 잡아먹는다? 아니, 바로 유배해버려요, 유배. 그런 귀중하고 값진 그 육고기, 우마를 잡아먹을 설리는 만무하고, 그래도 우리 조상님들 먹고 살고 몸 기운 보충하려면 육단백질은 보충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왔을까? 뭘 먹었을까? 고민 생각해보면 농사 끝나고 추수철 다 끝나고 난 뒤에 왜 미꾸라지라는 게 저도 촌사람이에요. 보면 뻘이나 진흙 속에 뻘밭에 잘 살아요. 그리고 또 해가 넘어가도 월동도 하고 다음에도 살아있고 좀 구하기 좋잖아요. 뭐 지금처럼 농약을 뿌리는 세상도 아니었고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식재료가 미꾸라지니까 그 미꾸라지로 가지고 탕을 끓여가지고 아, 나 이걸로 가지고 오늘 고기 보양하겠다. 이런 의미로 발전된 음식이 이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. 추어탕. 그래요. 우리나라 보면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는 아니에요. 근데 그 각 지역마다 특색은 상당히 있을 거예요. 그 특색에 맞게끔 유래 발전된 음식이 우리는 전문용어로 향토 음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. 그죠? 제가 기억하는 미꾸라지 추어탕은 전라도 남원식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요. 좀 시원한 맛이 더 살고 텁텁한 맛보다는 시원한 맛이 더 살면서 거기에 그 산초가루, 제피가루 좀 추가해가지고 좀 알싸한 맛이 곁들여져 있는 그런 맛이 경상도식이라면 전라남도 남원식은 정말 풀을 쓴 듯한 걸쭉하게 들깨가루도 넉넉하게 들어가고 한 점 먹으면 그 구수함과 살아있고 그리고 뭐 각종 야채들과 어우러져가지고 먹는 김도 좀 좋고 제가 원적 고향은 경상도인데 사실 제 입에도 제가 지금 선호하는 맛을 이야기하면 저도 왠지 남원식 쪽을 좀 더 이렇게 손을 약간 좀 오래 올려라면 요즘도 좀 더 이거 요거도 먹으려나? 이거 고향 사람들한테 추어탕 좀 관심 많아가지고 집에서 해드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. 근데 좀 번거로운 면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. 왜? 생소하잖아요. 말 그대로 살아있는 활상태로 있는 미꾸라지를 들고 와서 손질하고 탕을 끓여야 되는데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. 특히나 요즘 젊은 새댁들 아이고 부담스러워 못할걸요. 자 보십시오. 집에서 정말 우리 추어탕 만들기 아까 자꾸 번거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얼마나 좋아진 세상입니까? 한탕, 남은 추어탕. 한탕은 한탕 먹고 한탕하자 아닙니까? 그죠? 자 이렇게 간편식으로 나왔으니까 이거 오늘 정말 저도 시간 관계상 뭐든 못 보여드려가지고 협찬 받아왔어요. 자, 와 내용물 실하네. 어이구 푸시면 야 이거는 정말 국물 색깔부터 이거는 한 잔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이거. 이야 정말 세상 편해졌다. 아우 아니 근데 이거 보세요. 이게 추어탕의 맛인 것 같아. 여기에 보면 이런 시래기 우거지 들어가 있고 부추도 들어가 있으면서 들깨가루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걸쭉하니 정말 녹진한 그 맛이 살아있잖아요. 이렇게 보면 진짜 이거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고 그냥 한 그릇 먹고 나면
엎드림도 사겠는데? 와, 이거. 시래기도 잘 삶았다. 시래기도 이게 푹 삶아가지고 이게 뭐 그냥 녹은 그런 맛이 아니라 씹는 맛이 그대로 살아있네. 와! 그냥 한여름에 이거 한 그릇 먹고 땀 한번 쭉 빼고 밖에 나가도 시원할 것 같은 느낌. 아시죠? 왜? 한겨울에 먹당 가가지고 그 뜨끈뜨끈한 열탕에 들어가가지고 푹 드시다가 딱 밖에 나오면 집에 갈 때 시원한 그 느낌 있죠? 딱 그 느낌이에요. 그냥 속이 그냥 쫙 내려가는 그 묵직함이 있어요. 훅 들어왔다가 싹 퍼지는 그 느낌. 이야, 그냥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숨으로 온 것 같다. 아우. 아우. 원래 제가 TV 홈쇼핑 하지만 TV 홈쇼핑도 이런 식으로 방송해라 하면 참 재밌을 건데. 근데 유튜브가 낫네, 확실히. 끊을게요. 잠깐만. 아유, 그러면 습습하지.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팬 여러분, 이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아직 많이 서툴고 좀 부끄러움도 있어요. 근데 시청자님들이 정말 구독 설정과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 딱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더 좋은 방송을 만들 때 힘이 될 겁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